안녕하세요. 정우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만파식적과 관련해서 국난 극복과 주광용 피리소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를 이룩한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재위 21년 만인 681년 정월 초하루 날 길지 않은 유언을 남겨 파란 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태자에게 자신의 관 앞에서 즉위식을 올리라고 하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신문왕이 즉위하던 8월 8일에 그의 장인이었던 소판 김흠돌이 중심에 서서 파진천 흥원과 대하천 진공 등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로해서 반란을 일으킨 일당을 잡아 죽이고 아비와 관련한 흠돌의 딸인 태자비도 궁에서 네,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 반란의 실마리는 태자비의 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태자와 문무왕의 아내였던 자이왕후는 흠돌의 딸보다 흐문의 딸인 소명궁을 더 좋아했어요. 태자비는 이를 몹시 싫어했고 시기했어요. 본디 무열왕의 아내였던 문무왕에게 흠돌이 아첨을 해서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태자비의 몸에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문무왕이 돌아오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한 그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흠돌이 용성을 노리고 반란을 획책한 것입니다. 반란군은 문무왕의 죽음을 극비에 그쳤고 궁성을 지키는 호성 장군인 오기공에게 군권을 넘겨주지 않게 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반란의 정보를 이 오기공의 오른팔이자 화랑의 머리였던 낭두가 오기공에게 그런 반란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기공의 태자의 어머니였던 자이왕후에게 이를 알리고 역적의 척결에 대한 허락을 받아냅니다. 태우마마 흠돌의 일당이 반란을 꾀해서 궁성을 치려고 비밀리에 모의를 하고 이미 그런 그 반란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이런 정보를 알고 사병을 미리 준비해서 궁을 굳게 지키겠사오니 군권을 저에게 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소. 소장 목숨을 걸고 궁을 지키겠나이다. 드디어 오기공은 순지와 괴원 등 5명의 화랑의 낭두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던 사병을 불러서 성을 지키게 했고, 즉시 태후의 특명으로 전국에 있는 삼도의 대감을 파면하고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병무령이었던 군광공은 이러한 낌새를 알면서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중시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겠죠. 서불안 진복공이 사병을 거느리고 과감히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서 반란군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역적인 흠돌에게 속았다.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흠돌 일당 자신의 군사들을 또 속여서 말을 합니다. 상대 등 군관공과 서브란 진복공이 황제의 밀지를 받아서 어지린자, 발걸명자, 인명을 준비시켰다. 신문왕의 동생이죠. 신문왕은 이름이 정명 아닙니까? 정사증자, 발걸명자. 하지만 상대 등 군관공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흠돌의 군사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의 군사들 앞에서 진복공이 큰 소리로 외쳤어. 너희들 가운데 군왕에게 충성을 할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반란군을 따른 사람은 왼쪽으로 서라. 오른쪽에 선 사람이 훨씬 많았어. 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흠돌이 물려나서 도망치려고 해서 성 밖으로 궁성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매복해 있던 그러한 소위 말하자면 병부의 관군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관에 든 지 아닙니까? 이로써 반군은 평정이 되었고 흠돌의 역도들은 추풍낙엽이 되었습니다. 자이태우가 호성장군 오기공에게 명을 내립니다. 화랑부터 귀족들의 모든 사병을 다 나라의 중앙군으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신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화랑 군사들이 갑자기 바뀌면 좋지 않다고 해서 잘 적응이 안 되고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심신 수련을 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국선이 됨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절충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신문왕이 즉위한 다음에 신문왕 2년 682년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길러내고 등용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했고 왕 6년 686년은 설총과 그의 스승이었던 방지 일명 그의 자가 천경이니까 방천경이라고도 합니다. 방천경 등을 당나라에 보내서 예기를 중심으로 한 군례와 길례 그리고 흉례와 가례, 빌례 등을 새로 도입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개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들의 예제에 관한 예의에 관한 이런 것들이 뒷날 국조 오례의라고 해서 정착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귀족들에게 노급전을 국가로 다 빼앗아버리고 해마다 연봉 개념의 곡식과 쓸돈을 정해서 주고 왕권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만파식적이라 만파가 무엇입니까? 부는 바람에 그냥 산더미처럼 불어닥치는 쯔나미 같은 파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파도가 있었어요. 많은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국외적으로는 저 외적들의 침노가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런 김음돌과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세제를 개혁하고 군제를 개혁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예제를 개혁하는 교육의 제도를 개혁하는 등 얼마나 많은 그 반대가 있었습니까? 이런 걸 다 넘어서 왕권 강화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죠. 그냥 만파 식적의 식적은 이제 만파를 잠재우는 그런 필이다 이런 말을. 여기 피리의 원관념은 바로 이런 그 나팔과 같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비상사태의 어떤 그 계엄을 알리는 이런 취각
호루라기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소라, 소라 껍질로 보는 죄는 나팔하니까 원래 소라라자거든요. 나팔할 때. 특히 군사와 관련해서 군제를 개혁함에 있어서 군사훈련을 하는 간부와 임금이 직접 사열을 하는 대열,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취강령. 이때 취강령은 이제 취각,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린 그런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취각이 들려올지를 모릅니다. 취강령이 발령이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신문왕이 불시에 취강령 곧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서랍을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시각을 맞춰 나오지 않는 관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나다를까 정월 초사흘 나팔 소리와 함께 취강령이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관원들은 춥기도 하려니와 추상 같은 임금의 새로운 위세, 새로운 명령에, 새로운 기업령에 벌벌 떨었습니다. 금마자의 대문 장군이 안 보인다. 무엇하느라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병부령은 사유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나에게 그를 데려오도록 하라. 대문이 역적 모의를 하면서 비밀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마침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병부령이었던 군권을 이제 쥐고 있는 국방장관 같은 것이죠. 군관공도 이러한 역적모의 사실을 알면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방조의 죄목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신문왕이 불었던 피리는 다름 아닌 취강령의 소리고 어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추강령을 발령해서 중신들이 갑자기 모일 때마다 평소에 없던 개혁안이 나오므로 옥죄는 가슴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귀족들의 자제라 해도 국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교수 학습법으로 가르치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직으로 관리로 등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총지가 있었습니다. 설총이 자죠. 총지는 설총의 자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총지는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총의 총이고 총지의 지는 그의 스승이었던 중국 국자감의 한림 학사였던 방지, 그의 자는 천경이었는데 방지의 지를 따서, 그러니까 설총의 총을 따고 방지의 지를 따서 총지라고 그렇게 아마 했던 것이 아닐까. 신라의 말하자면 한림 학사고 신라의 방천경 같은 그런 그 인물임을 자임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신문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두터워 감히 그에게 누가 토를 달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개혁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그런 나팔 소리가 만파식적이고 그 원관념, 추강령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다가 되잡혀가고 순리를 따르면 모두가 행복.